그거 진짜냐? 뭐? 나 볼 거 얼굴밖에 없다는 거? 그럼 네가 뭐 얼굴밖에 볼 게 더 있냐? 그래서 커플 위치 추적 앱도 깐 거였고? 그건 자꾸 네가 사고 치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고. 예술님을 사랑한 연예인, 영화배우 진선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진짜 조선족으로 오해할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하는 진선규. 그는 1977년 출생으로 올해 46살이며 동료 배우 박보검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진선규는 큰 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린다. 인스타그램을 보더라도 태그에는 늘 신앙과 관련된 단어를 넣어 일반인들도 쉽게 기독교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말을 하기도 한다. 진선규는 2017년 범죄도시하는 영화로 유명해졌다. 첫 악역 연기였지만 특유의 조선족 배역 중 악한 잔인함을 잘 표현했다. 결국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진선규는 윤계상의 연기 스승이기도 한데 과거 함께 출연했던 영화에서 진선규의 연기를 크게 감명받아 윤계상은 연기 지도를 부탁했다고 한다. 윤계상은 진선규가 수상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고 한다. 윤계상은 자기 배역인 장친 역할의 상당수를 진선규 역할에 양보해 주었다. 무명 배우 불과했던 연기 스승에게 윤계상은 연기를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기독교인으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빛날 수 있는 연예계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나의 이익보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본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배우 조현식은 진선규를 예수님을 느끼게 해준 형으로 생각하였다. 대왕도 쌀국수집에서 선배님을 만나던 날 수첩을 하나 챙겨가서 형이 하는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꼼꼼하게 적었어요. 그만큼 절실했거든요. 그런 순진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끌렸는지 형 일주일 뒤에 올라와 도와줄게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형도 아는 선배가 사는 옥탑방에 얹혀서는 처지였는데 말이에요. 저 때문에 한 명이 겨우 지낼 수 있던 옥탑방에서 셋이 지내는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도 형들은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성규 형은 자기가 다니던 학내 중에 입학도 안 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게 해주셨죠. 형이 얻어준 과트까지 입고 다니니까 재학생인 줄 알고 다들 저한테 인사까지 했다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후로도 성규 형 덕분에 극단에 들어가고 곳에서 아무 대가 없이 저를 가르쳐주신 은사님도 만나게 되고 형은 저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저를 위해서 기꺼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양육해 주었거든요. 아마 형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성규 형과 저는 특별히 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있지 라는 한마디로 영적인 교제가 되는 관계예요. 형과 같이 있으면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다니까요. 저도 후배들을 만나면 형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4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순수하고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대중을 휘어잡는 배우 진선규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하며 응원해본다.